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멜방구 안녕하세요. 멜방구 시청자 플로터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제가 한번 예고를 해드렸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혹은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의 전용 키보드 케이스인 매직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30만원 후반대 웬만한 태블릿 가격의 매직 키보드. 하지만 다소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휴대성은 좀 아쉬운. 그러나 28,000원대 키보드와 거기다 마우스까지 주는 이번 케이스는 쓸만하긴 할까요? 이거 괜히 사놓고 돈만 버리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전용 키보드와 케이스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은 직구로 약 28,000원에 구매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및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 호환용 케이스가 그것입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사전 예판 할인을 적용받아 779,000원, 그리고 정품 매직 케이스는 365,45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거의 케이스 가격이 웬만한 태블릿 가격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품 매직 케이스는 무게감이 있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착과 동시에 인식하는 것은 물론 안정된 키감 및 터치패드 사용으로 마치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다소 무거운 중량 때문에 휴대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싼 매직 케이스가 가격이 부담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어 구매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럼 제가 오늘 구매한 호환용 키보드는 어떨까요? 일단 가격은 28,000원, 실 구매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매직 케이스 대비 약 1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케이스라 할 수가 있겠죠. 컬러는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만 제가 구매한 색상은 레몬 옐로우, 뭐랄까 계란과자와 비슷한 컬러라고 할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번 케이스는 전용 키보드와 함께 무선 마우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에는 터치패드가 지원된다면 보안용 키보드는 정말 컴퓨터처럼 키보드와 마우스를 분리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마우스는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지만 일반 PC 및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동그리까지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핀 충전 단자를 통해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직구로 구매해 한글 각인은 없더라도 국내 한글 키보드 스티커를 구매하면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사이즈만 놓고 보면 매직 키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컬러는 케이스와 동일한 레몬 옐로우로 맞춰졌습니다. 물론 마우스 역시 동일한 컬러로 제공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사용성 면에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마우스를 별도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고정해놓고 사용한다면 사용성 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괜찮은 제품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매직 키보드와 달리 이번 케이스는 애플 펜슬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매직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애플 펜슬의 분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그런 우려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90도로 꽂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뭐 딱히 이렇게 사용할 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거기에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케이스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성은 매직 키보드보다 더 높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28,000원에 구매한 전용 키보드와 마우스 케이스는 쓸만하긴 할까요?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실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약 2주간 사용해본 결과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터치 아이디 사용이 그것인데요. 케이스 자체가 실리콘으로 터치 센서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잠금해제를 하거나 결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케이스를 벗겨줘야만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는 페이스 아이디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에어 4세대는 이 점을 고려해서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케이스를 벗겼다 입혔다를 반복하다 보니 부착감 보호 필름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케이스를 칼로 터치 아이디 부분을 잘라낸다면 해결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정품이 아닌 호환 제품이라는 건데요.
애플 매니아의 경우 애플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데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용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꺼내기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결론을 내자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보다는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 충분히 아이패드를 마치 노트북처럼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다소 연결이 불편할 수 있고 거기다 정품이 아니라 호환 제품이라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만했습니다. 28,000원 뭐 내구성이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 보이긴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스카이에서 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 눈으로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베가 시크릿 노트 2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짠. 하루 왼쪽을 쳤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르비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폭주 튀어 내리는 말발유.